안녕하세요. 정부는 물가가 7월처럼 6%대까지 안 간다고 자신하지만 6%대나 지금 현재 5.7%나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정부의 저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아래에 있는 경제 관료팀들은 다 쓰레기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가뜨리는 원흉들이다. 역적이다라고 보고 움직이는 게 맞겠습니다.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지금 물가가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판이고, 막장이고, 온갖 추악한 더러운 짓거리들이 난무하고 있는 게 지금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 황당한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오르면서, 뭐, 세 달째 5%대 이상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6%대로 다시 뛸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5.7이나, 6.3이나, 뭐, 별로 차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둔화 안될 거라는 거죠. 뭐 기획재정부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0월달 정점치고 11월부터 둔화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앞으로 점차 둔화될 걸로 예상된다라고 했지만 그런 말을 안 믿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거짓거리를 그런 말장난을 믿었다가는 우리네 경제가 더안 좋아지고 서민들의 삶만 더 암담해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11월 달 뭐야 0.75% 올려서 4.0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은요.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대로 11월 24일 날0.5%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3.5를 만듭니다. 이게 되게 충격적인 건 뭐냐면 미국이 지금 4.0인데 한국은 11월 24일 날 0.5% 올려서 3.5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12월 달에 뭘 하느냐? 또 올립니다. 또 올리면 최소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더 커지는 거죠. 뭐, 미국은 지금 이제 4.0이고 한국이 3.0입니다. 근데 11월 24일 날 한국은행이 0.5를 올려서 3.5가 돼서, 뭐, 금리 격차가 0.5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12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또 올려버리면, 간격이 또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최하의 경우에는, 한국은 3.5, 미국은 4.75가 돼서 1.25의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근데, 뭐, 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놈은 자꾸, 정점을 찍었다. 이런 말로 그냥 별로 문제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물가가 2, 3%대, 2%대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지금 이제 물가가 미친듯이 오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요. 앞으로. 여전히 5%대를 계속 내보일 거다. 쉽사리 이제 4%, 3%대까지 내려가기 어려울 거다. 이게 현실임을 인정하고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제, 물가 못 잡고 있다라고 봐도 맞죠. 뭐, 기획재정부는, 뭐, 6%대로 뛸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지만, 이걸 누가 믿냐라는 거죠. 게다가, 물가가 지금 현재 5%대가 유지되는 걸, 지금 잘 관리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더 내려가게끔, 좀 관리가 좀더 세밀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변수가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될건 뭐다? 앞으로 물가는 안 내려간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절대 쉽거나 뭐 별일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놈들은 절대로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관료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댓글이 뭐라고 돼 있냐면 기자와 정부를 안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융시장에 50조 지원해놓고 물가가 내려가길 바라냐?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이러한 것들을 볼때참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금리 올려도 못 잡는 물가. 이래 되는 거죠. 뭐,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영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런 놈들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어서 경제가 더 암담하다라는 거죠. 이 론스타의 주범, 추경호, 이 검사 출신의 까라면 까라고 얘기만 하는 놈, 최상목,
대놓고 이제 더 이상 중국은 없다. 중국을 제껴야 된다라고 떠들어대는 또라이 같은 놈. 자기 IMF에서 왔다고 외환보유고 충분하다고 떠들어대가지고 화투기사 세력들한테 달러 빨아가게끔 만든 주범, 줏대 없는 금융위원장. 이 참 최악의 어벤져스들을 모아놓고 대한민국을 떠맡기니까 한국의 경제가 더 빨리 파탄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얘기다라는 거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 내려가도 한국도 쉽사리 물가가 안 내려갈 거라는 거죠. 뭐 내년 1분기까지 5%대의 높은 오름세를 보일 거다. 내년 1분기까지가 아니라 내년 내내죠. 2023년? 2024년? 심하면 2025, 6년까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많이 충격입니다. 댓글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번에 수입주 푼다더니만 그냥 물가 잡을 생각이 없지. 금리 10% 가보자. 뭐 이래저래 여기저기서 문제가 올라가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생방송해라. 얼마나 개판치는지 한번 보자. 이게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물가도 못 잡고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을 대응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쌈박질이나 하고 힘겨루기 하고 권력 다툼하고 과시하고 책임 안 지고 이러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게다가 최근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뭐했습니까? 뭐 농담해가지고 신문총리에서 농담 총리가 돼버렸습니다. 미친놈이죠. 미친놈.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내는지를 저렇게 이제 보여준다라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충격입니다. 사퇴하라는 거죠. 농담 총리. 장난치고 있는 거죠. 전세계가 보는 앞에서 참사로 희생당한 영혼들을 욕보이고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죠. 장난치는 거죠. 한 기자가 한국 정부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라고 질문했더니 통역이 안 되니까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라며 웃으면서 농담했다라는 거죠. 개소리했던 거죠. 개소리.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입니다. 말이 됩니까? 행안부 장관도 경찰청장도 전부 다 책임 안 지고 나 몰라라 그러고 어어어 그러고 이지랄하는 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대한민국이 괜찮아지겠습니까? 괜찮아질 리가 없는 거죠. 더 막장으로 치닫는 거죠. 앞으로 한국의 경제가 더 암울해진다 라는 걸 기본값으로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